좀 아이디어가 좋았다? 저는 뭐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성능도 당연히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성능보다는 이제 수도구 퍼즐은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가로, 세로, 3 곱하기 3 블록에 각 한 번씩만 들어가도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보드를 선택한 후에 하단에 있는 펼쳐보기를 누른다면 이제 빈칸을 선택하면 해당 셀이 포함된 같은 가로줄 그리고 세로줄 3 곱하기 3 영역을 하이라이트 되게 되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서 총 9개의 수도쿠를 모두 맞추게 된다면 게임이 종료되게 됩니다. 일단 이 수도쿠라는 게임이 되게 단순한 개념인데 이걸 되게 흥미롭게 해석을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가 좋았다? 저는 뭐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혹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간이 더 주어진다 라고 하면은 뭘 개선하실 것 같으세요? 성능을 좀 개선할 것 같고요. 수도쿠에서 메모 기능이라고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을 미리 메모를 해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기능도 좀 추가를 해놓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그거를 우선순위로 뽑으신 이유들이 있으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봤을 때 뭔가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기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일단은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만드실 때 라이트 모드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를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텍스트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 텍스트가. 일단 다크모드 지원 안 되는 게 꽤 크리티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할 거라면 아예 그냥 텍스트를 고정으로 하면 차라리 이제 사용자 경험상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어떤 부분은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성능도 당연히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성능보다는 이제 사용자가 이걸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갈증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는 그냥 풀던 화면을 뭐 저장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값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훨씬 사용자 경험상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3 곱하기 3 대각선을 미리 채웠어요. 이 대각선의 블록들은 초반에는 가로행과 세로행이 숫자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규칙이 없어서 랜덤으로 1부터 9까지 미리 채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빈칸에 해당되는 곳에 1부터 9까지 차례대로 채우면서 적합한 숫자를 이제 채워나가고 적합하지 않은 숫자가 나온다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제 1부터 9까지 뭐가 맞는지 넣게 되는. 그럼 문제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다? 네. 제가 여쭤본 이유는 문제가 그래서 세 개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쭤봤던 거고, 만약에 이제 이걸 사용자가 푸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무한히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만드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도 추가하셔가지고 문제가 그냥 계속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충분히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홈으로 돌아가고 다시 누르면 다시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알고리즘은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수아님도 이 수도쿠 앱을 뭐 출퇴근 하시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제 사용을 해보셨나요? 전 버스 기다릴 때 좀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모바일로도 해보신 거죠? 네, 전 모바일로 더 자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보기 했을 때 UI가 조금 깨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면은 출퇴근할 때 조금 더 행복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본인 거 말고 다른 수도쿠 앱으로 하신 건 아니죠? 경쟁사 어떤 걸로 하신 거예요, 수아님? 저요? 앱스토어에.